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요로 배우는 클래식 기타 제 14강인가요? 네, 14강 되겠네요. 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참 좋은 노래죠. 좋은 노래인데 이 편곡에서는 나올 수 있는 콩나물 종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곡만 제대로 한다면 박자 감각은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곡 같습니다. 그만큼 박자가 좀 까다로운 곡이기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에만 반음 올림 샵이 있네요. 파 조심하시고요. 파. 자, 처음 보실까요? 솔솔 라 솔시 솔솔 되는데요. 멜로디만 보면 위에 보면 솔 라, 시, 솔, 솔, 시, 솔, 솔 이렇게 들어가죠. 시, 솔, 솔이 시가 반박, 솔이 한박, 그다음 다시 뒤에 솔이 반박이니까 시, 솔, 솔, 도 이렇게 들어가죠. 솔, 라, 시, 솔, 솔, 라도, 라도에서 도가 한박 반입니다. 한박 반, 하나, 읏까지요. 하나, 따다단. 그리고 반박을 두 박 중에 한 박 반을 도가 하고 나머지 반박을 16분음표 두 개가 시도로 채웁니다. 시도. 그러면 도, 읏, 시도라, 시도라 되겠죠. 시도라. 역시 라가 도 한 박 반, 나머지 반박은 미가 채워요. 그래서 그 두 마디까지 멜로디만 해보면요. 솔, 라, 시도, 솔, 시도가 아니라 시솔이죠. 다시요. 솔, 라, 시솔, 솔, 도, 읏, 시도, 라, 읏, 미, 레, 미, 레, 읏, 도, 시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박자가 좀 혼재되어 있죠. 그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까지 읽었죠. 두 번째. 라도 시도라 미시레 미레 도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스 미도 미도시 미시라 미솔샵. 솔이 개방이 있는데 솔샵이니까 여기 3번 줄 1번 프렛 미솔샵 미라도 미하고 레파 있죠? 우리 이렇게 한 거 있죠? 여기가 레가 있고 파샵이 있으니까 레파샵을 한꺼번에 누르려면 여기 이것밖에 없죠? 레파샵. 그래서 미가 슬쩍 두 프렛 올라와 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 레파 솔 다시 내려가서 솔솔 라샵도네요. 5번 줄이 개방현이 라고 거기에 반음 올림이니까 여기 5번 줄 1번 프렛이 라샵입니다. 라샵 라도 라도는 제자리죠. 라도 3번으로 잡으면 되는데 다음 솔 때문에 4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라샵 도 솔 도레 솔솔 여기까지 한번 박자 맞춰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박자가 미도 여기서는 이제 부점이 있죠. 4번 마디에 보면 도 도시가 아니라 도시 도시 도시. 저번 시간에 셔플 리듬 하면서 부점 얘기를 했었죠. 도시 도도도도시 요 정도 박자죠. 도시 도도도시 도시 도시. 다음에 세 뒤 따옴표가 있습니다. 쉼표 8분 쉼표에 시, 라가 있는데요. 읏, 시, 라, 시, 라가 한 박에
세 개가 들어가는데 쉼표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 시, 시, 도, 아이 왜 이러죠? 도, 시, 시, 라, 솔 이렇게 도, 시, 시, 라, 솔 미, 도, 미, 파, 솔, 솔 요 정도 박자를 기억하셔가지고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 갔고요. 솔솔까지죠. 여덟 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 솔솔. 파. 반박, 한박반, 8분음표. 한박반, 반박. 그 구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쉼표 포함한 세 뒷따옴표. 그리고 붙점. 그거 잘, 그 조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잘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솔솔 바샵 미솔라 시솔 시레 시레 도미 도도시 도도시가 한 박에 들어가야 되죠. 도도시 레시 라시도 여기서 라시도가 한 박이고 라시도 세 뒷다는 표니까 라시도 솔시 여기는 이제 정박이죠. 시레 솔 하고 반박 쉬고 미 라도 시 한박 라도 시레라 15번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8번 마디부터 다시 거기까지 한번 박자 지켜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14번 마디가 좀 헷갈릴 겁니다. 14번 마디가 라 멜로디만 해보면 가니까 오 한박반 반박 구조의 붙점의 세 뒷단표 종합 선물 세트죠. 잘 유의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마디 16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시 네, 솔솔 실언을 많이 하네요. 솔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솔솔 파 미솔라 시솔 시레 21번째 마디 시시시시시시라 여기까지 23번 마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가 중간중간 난코스들이 있습니다. 16번 마디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다른 거는 계속 반복이니까 그걸 숙달 하시면 되는데 22번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점에서 16분음표가 끝나자마자 따다라 따다라 저음 라가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라의 부점 끝나고 4분음표가 붙임줄이기 때문에 라를 치진 높은 라를 치진 않아도 되는데요. 저음 라가 라라라 랄랄라 16분 음표 간격으로 랄라가 되어 랄라 그리고 라가 한 박을 유지하니까 여유가 있고요. 랄랄라 레라 레라 그 다음부터는 반박 관계죠. 레라 레라 솔 레라 레라 솔솔솔자 4번 마디부터 가보겠습니다. 도미 그죠? 도미 도도시레라 레미파 시레시 아 시레레 시레레 시시라 시시라 솔 미솔 미 다시 해보겠습니다. 헤매네요 제가. 두 개 저음과 고음부를 같이 읽으려니까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24번 마디부터 27번 마디까지 반박 관계죠. 단따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셋 단음표 단따 은따다 다시 반박 단단따다 이번엔 부점 25번 따다따다다 부점 끝나자마자 셋 따옴표로 이어지니까 좀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 고음이 레레 시레 레레 시시라 이렇게 레레 시시라 미솔 시 여기는 16분음표 레도 레도 솔레 이어져야 되죠. 이렇게 시레 솔레 28번 도미 도파 솔레파 레솔라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2번 포지션이죠. 손가락 1번이 2프렛에 위치하고 있죠. 그대로 누르면 되죠. 1,2,3,4 1,2,3,4 포지션을 잡으시면 손이 오므라 좌우로 밀착하지 않으시고 그 프렛 각각 할당된 1, 2, 3, 4번 손가락이 누를 수 있는 그 프렛 위치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솔라 자연스럽게 라가 그 위에서 눌러서 집힐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다시 28번 자 위치 이렇게 포지션 올라가죠. 솔레 솔레라 미라 내려가서 솔 미 도미 도미 라레미 라레 솔 라시라라 시도레 여기까지 가는데요. 31번 마디까지 28번부터 31번 네 마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32번 마디부터는 앞부분 반복 느낌이 날 겁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복이니까 게으름을 잃지 않겠습니다. 타브 보고 천천히 해보세요. 엔딩 부분이 좀 달라지네요. 이 40번 마디 라라라라 레라라 솔솔솔시레솔 다 놓고 솔레솔레솔시레솔 3번으로 솔만 짚고 나머지 4,3,2번 줄 개방형 끝내면 되겠습니다. 박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는 있지만 아주 그렇게 못 칠 정도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숙지 않으니까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박자감을 키우는데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곡이 기니까요. 천천히 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을 때 잠깐 멈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천천히 연주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역시 첫박, 세박의 첫번째, 세번째 박의 마디에 악센트를 살짝 주는게 좋습니다. 강, 약, 중강, 약 정도로요. 4번 마디 같은 거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박자 패턴만요. 역시 올라갈 때 끽끽 소리 덜 나게 살짝 점프하듯이 그렇죠? 바로 끌면 그래요. 일곱 번째 마디까지가 전주죠. 여덟 번째 마디부터 노래가 들어가죠. 노래가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쉼표 뮤트 한번 해주는 게 맛이 살아납니다. 여기 11번째 마디 이것보다 그렇죠. 엄지로 살짝 대시면 뮤트가 됩니다. 잘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꼭 찍고 나오듯이 살짝 터치하고 나오시 바로 자세 잡으셔야 되겠죠. 14번 마디 앞에서 길게 한번 점 스윙 리듬 있고 뒤에 짧게 스윙 리듬 있죠. 따다다다 이런 느낌. 따다다다다다 이런 느낌 갖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마디 중간중간 깨알같이 비브라토도 넣어주면
굉장히 좀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냥 19번 마디부터 그냥 치면 좀 밋밋해요. 콩나물도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잡힐 수 있는 비브라토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조심하셨죠? 말씀드렸죠? 라라라라 레라레라 솔솔솔. 여기서부터 살짝 하이라이트 상승한 느낌인데요. 24번 마디부터. 하는 듯이 다다다 하고 여리게 해주고 그 다음 다시 프레이즈가 시작된 느낌으로 40번 마디부터 리타르단도로 그냥 하면서 약간 잔잔하게 깔아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곡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어쨌든 박자 하나하나 결국은 반복이니까요. 콩나물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도만 하시면 박자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연주도 자꾸 들어보시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